새해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새해 인사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상호간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. 함께 인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. 감사합니다. 잠시 내려가시기 전에 그 회중석은 앉으시면 되겠고요. 제가 잠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, 사역에서는 은퇴하셨으나 주님께서 뽑아세우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입니다.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름 아시고 또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온 그 인생 아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한 그 찬양의 곡조와 그 가사,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.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나이는 어쩔 수 없이 한 살, 두 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몸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, 그래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은 더욱 젊어지고 더욱 맑아지고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모세가 120 될 때까지 그 눈 흐리지 않고 그 기력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힘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노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노년의 때이나 청년의 때보다 더 굳세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고척교회를 위하여 또 후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무릎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장로님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어 어떠한 질병도 나음을 얻는 역사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의 가정과 또 후진들 또 가족들 손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한 것 주님 아쉬움에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어지도록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우리 또한 온 성도 또한 우리 장로님들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